한국 시간 오늘 새벽 5시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런칭하는 날 가격, 새로운 God of War의 티저 영상과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게임플레이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고 간단 정리해봤습니다. 차카차카차카기입니다. See things others can't.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플스의 가격이겠죠. 플스5의 가격은 디스크 버전은 499달러, 그리고 디지털 버전은 399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풀리는 게 2차로 나뉘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12일, 그러니까 한국 포함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는 12일부터, 그 외의 나라들은 2차로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잠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가격과 출시일을 비교하자면 엑박스 시리즈 X는 499달러, 시리즈 S는 299달러, 그리고 출시일은 11월 11일입니다. 플스5가 엑박이 출시되고 이틀 후에 출시가 되네요. 그리고 플스5 디지털 버전이 엑스박스 시리즈 S보다 100달러 더 비싸게 나오네요. 이번 플스5 쇼케이스는 파이널 판타지 16의 예고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네마틱과 게임플레이가 혼합된 예고편은 더 위쳐3 와일드 헌트와 매우 흡사한 검과 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스퀘어 애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16은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타이틀이지만 PC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소니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게임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내용은 모랄레스의 어머니가 주최한 한 정치 집회를 럭슨과 더 언더그라운드가 방해하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가는 부분의 게임플레이였습니다. 게임플레이에서 마일즈는 무너지는 다리에서 더 언더그라운드 멤버들과 싸우며 그의 슈트에 특별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예고편과 게임플레이가 섞여 나왔는데 보고 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은 초간단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장 줄인 영상이니까요. 이번 쇼케이스에서 나왔던 게임 영상들 그리고 트레일러들은 제가 편집해서 따로 제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개멋있어. 다음 게임은 해리포터입니다. 180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이 게임은 호그와트 홀뿐만 아니라 넓은 마법 세계를 배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고편에 트롤도 나오고 호그와트 클래스도 나오고 용들도 보이네요.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학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플스4 플레이어를 위한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 멀티플레이어 알파 출시입니다.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워의 새로운 영상은 터키 비행장에서의 캠페인 임무를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아라시라는 캐릭터를 찾아 죽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스나이퍼 샷을 놓치고 1년의 근접 마무리 동작을 한 후 캐릭터는 RC카를 사용하여 비행기의 이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비행장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이 게임에는 좀비 모드도 포함되어 있고 이번 주말에 플레이스테이션 멀티플레이어에서 알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2021년 레지던트 이브 8. 그들은 다시 오고 있다. 저녁 식사 테이블 성 눈 덮인 숲, 느슨한 장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사악해 보인 여성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 게임은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케인의 데드루프. 데드루프에 대한 새로운 예고편은 지금까지 게임의 시간고리 작동 방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 루틴을 변경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매일매일 돌아가는 시간의 루프를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임 같아 보이는군요. 이 트레일러에서 게임의 강력한 전투씬과 순간이동 같아 보이는 강력한 움직임 메커니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전용입니다만 PC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2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 전설적인 캐릭터 액션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 데빌 메이 크라이 5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악마와 인간의 하이브리드 영혼 단테의 형제인 버길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어드월드 소울스톰입니다. 새로운 예고편에서 주인공 아벤은 주어진 도전을 헤쳐나갑니다. Hey, hold up. I could go for a sandwich right now. We gotta get out of here.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My tummy's growling. I'm hungry. Stop. It was just a glitch. It won't happen again. It won't happen again. (웃음)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에서 Five Nights at Freddy's Security Breach의 새로운 예고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주인공 그레고리가 여성 로봇에 의해서 사냥되었습니다. 새로운 Demon's Soul 리마스터 예고편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는 성으로 가는 길에서 언데드, 살아있는 자, 거대한 보스와 싸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타이틀의 뛰어난 리메이크로 명성을 얻은 블루포인트 게임즈에서 제작했습니다. 블루포인트 게임즈는 완전 새로운 엔진을 사용하여 게임을 처음부터 리메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니는 Days Gone, Persona 5, The Last of Us Remastered 수많은 플레이스테이션 4 타이틀을 플스 5에서 다운로드하고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최고 게임인 포트나잇이 플스 5를 사자마자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콘솔 시장 중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주를 타겟으로 했다는 걸 너무 확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소니까지 플스5의 내용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499달러와 399달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게임 콘솔의 성능이 이제 거의 게이밍 PC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플스 타이틀 게임들이 PC에서도 플레이 가능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콘솔을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플스5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같이 11월이 빨리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 구조빠. 구조빠? 구조빠.